오늘은 또 이렇게 화음을 넣어서 하니까 조금 틀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더 발전하고 잘할 줄로 믿습니다. 양주지방에서 가장 찬양을 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될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보통 보면은 그 성가곡들을 보면은요, 바로 몇 성부로 찬양하죠? 주로 사성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파트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남성 합창을 보면은 이제 퍼스트 테너, 세컨 테너, 바리톤, 베이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 합창을 보면은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그다음에 알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성가곡을 많이 듣다 보면은 전문가분들하고도 얘기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화음을 4성부인데 8성부로도 늘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꽉 차서 하는 합창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냥 단음으로만 또 2성부로만 했을 때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여백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서양화는 그 도화지면은 도화지에 꽉 찹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화는요, 거기 여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백이 미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요, 여백이 있는 세계입니다. 아브라함은 살던 곳에서 떠나라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붙잡고 그냥 갈 바를 모르고 고향을 떠나버립니다. 어딘지 모르고 떠나는 거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하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한 대로,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기대하고 그냥 믿고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체념할 것은 체념함으로써 마음 안에 빈 여백을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공간에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자.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이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다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찬송을 해도 여백을 갖고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내 안에 내가 꽉 차 있고 또 다른 생각이나 다른 것들이 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누가 들어올 것을 여백을 비워놔야 돼요. 하나님이 오실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막혀있습니다. 하나님, 뚫어주옵소서. 에바다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붙잡아달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현재의 소유보다 더 소유를 갖고 싶어합니다.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발전과 성공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안주하려고 하는 그 태도는 하나님도 원치 않으세요. 물도 있잖아요. 고이면 어떻게 되죠? 거긴 썩게 돼요. 또 하나의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떠나는 것이 믿음의 기초인 것이에요. 믿음의 기초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계를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첫 단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로 따라해볼까요? 새 힘을 주옵소서. 새 힘을
새 능력을 주옵소서. 새로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잘못했다고 실패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성공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그것들을 해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독약 아시죠? 매독약을 연구하신 박사님께서 606번 만에 성공하였습니다. 몇 번 만에요? 606번. 그러면 몇 번 실패한 거예요? 네, 605번을 실패한 거예요. 이 약 이름에다가 606번호를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606번 만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있잖아요, 이 박사님이 605번 하고서 포기했다면 이 약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일을 트라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 실패는 성공의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붙잡아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은 이 땅에 많은 매독 환자를 살려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605번만 하고서 포기했다면 그 약은 나오지 않았었겠죠. 매독 환자들을 살려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이제 자라게 되죠. 그래서 아이 옷을 이렇게 사게 되면 어릴 때 입던 옷이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더 어린 아이에게 뭐 이렇게 주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과거의 생각이 맞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이 장성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자라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를 따라할게요. 말씀을 들음으로. 네, 말씀을 들어야 이 믿음이 자라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고 있죠. 또 눈으로 보이는 말씀, 성찬을 통해서, 또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성장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는 옛것을 거침없이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옛것을 같이 잘라버리기 원합니다. 옛것을 시작! 싹두! 네, 이거 한 두 명 안 하셨는데, 그것을 잘라버려야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것들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여백을 만들어야 더 나은 사고를 생활 속에 채워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백에 엉뚱한 것이 채워지게 되면 그 사람은 졸부가 되게 되지만, 마음의 여백에 합당한 것이 채워지게 되면 그분들은 진정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백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것이에요. 여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해요. 우리도 마음의 여백에 세상 것이나 내 욕심이나 명예나 내 뜻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내 영광이나 나 잘됨으로 채우는 자가 아니라 우리들을 가장 사랑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편 17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용은요, 다윗은 사울의 추종 세력들이 핍박하는 고통 중에서도 순결을 유지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고 원수들은 진멸하여 기쁨을 주실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자기 마음에 자기 잘됨이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여백에 아무리 많은 재물과 소유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항상 불안하고 허전하며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것이고요. 이 마음의 여백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역사랑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울까요? 첫 번째는요, 핍박에도 똑바로 행할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핍박에도 올바로 행하자. 네, 이것을 다짐하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7편 4절, 5절 시작.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세 번 확성으로 읽어드릴게요. 남들이야 어찌했던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 따랐는데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6절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이셔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 주옵소서. 이 다윗은요, 사울의 추종 세력들이 핍박하여 고통스럽지만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겠다고 억울함을 그런 유지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올바르게 행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무고함을 밝히며 하나님께 도움을 읊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올바로 행할 것을 다짐하며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울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네, 이 다윗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잔이다. 제가 세 번호 성경 읽어드릴게요.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들을 대적하시고 굴복시키십시오. 주님께서 칼을 드셔서 악인에게서 나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신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이즉 다윗은
사울의 추종 세력들이 사자들 같이 공격을 하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감춰서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아무리 어렵게 만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면 건져주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축복이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래요. 아멘이 좀 약했는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 다 받으시기 바래요. 아까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했잖아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 했을 때 물 위에서 베드로는 주만 바라보고 그 바다를 뛰어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물 위를 걷게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뭘 바라보게 됩니까? 그런데 순간 파도를 봅니다. 바람을 보게 돼요.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끈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한순간도 주님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만족하자.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만족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만족하세요. 여러분들 직장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자녀도 그렇고 남편, 뭐 부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만족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깨울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라. 다윗이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 안에서 다윗과 주님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15절 말씀 읽었지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잠에서 일어나서 주의 형상으로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었기에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꽉 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세변의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를 따라할게요.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칩니다. 17편 15절에서 세별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이 의로운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이 의를 행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다윗과 주님과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주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주님을 따를 때 그것은 주님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다윗 또한 의 가운데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 이러한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따라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다. 네, 저는 양이죠. 주님은 목자이시죠. 그 관계를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은 스스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또 따라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네, 딸은 딸이라고 해야죠. 아버지와 딸의 관계입니다. 다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네, 그 관계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긍휼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 계시면 또 자녀가 있으면 이러한 사랑의 관계 유지하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의의 관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가능하려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이 설교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이게 설교되고 성찬이 행해졌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됐을 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으면 됩니까? 아멘.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난 의롭지 못하지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됨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자. 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성찬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만족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이 시간 눈을 감고 잠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이 있나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들 허락하신 것들 하나님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눈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허락하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서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답도다. 아름답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름다운 거죠.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보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오늘 1부 예배를 마치고 새벽 기도 이제 마치고 나서 그 마당을 이렇게 나갔는데 빗자루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쓸다가 누가 그만두신 것 같은데 누군지는 몰랐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층계 깨끗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다 쓸었거든요. 여기 이쪽이 다 쓸었는데 이게 보통 때는 이제 뭐 말씀 준비하고 이랬는데 오늘은 마음이 이렇게 끌려서 또 이렇게 쓸면서 이렇게 땀이 이렇게 나는데 쓸면서 뭐라고 하면서 쓸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목장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허락하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목양을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한 30분 쓰는 것 같아요. 의외로 이게 돌 사이에 막 끼고 막 그래서 잘 안 쓸려요. 쓸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이렇게 힘차게 쓸어냈는데요. 그러면서 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하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께도 오시더니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도 있어서 옆에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오셔가지고 막 음식 준비하느라고 기쁨으로 준비하는 모습 보면서 또 감사하고 이모 저모가 너무 다 감사한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고 나쁜 사람, 환경, 위치, 자리, 일, 사건, 형편, 처지를 다 만나게 됩니다. 다 다르죠. 그때 어떻게 마음을 먹고 행동하는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네, 자기가 목표가 되면 세상 부귀영화로 채워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목표가 되면 하나님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지 이렇게 들어볼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돌아가신 김중근 박사님 CCC 백문일다 뭐 물어보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누가 하신 겁니까? 오직 예수!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편과 부인을 주신 게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이 은혁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여러분들의 자녀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번창시키시고 망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오직 예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마음속으로 했다고 믿겠습니다. 세 가지 마음으로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나? 핍박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올바로 행할 것을 다시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저 새벽제단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꼭 주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거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어떻게 믿어요? 확실히 믿는 거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만족하며 살았을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저와 같이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